자, 오늘 통변은 세계적인 그 인물을 배출한 방탄소년단, 예, BTS라고 그러죠.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방시혁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제 좋은 사주에 들어가요. 일평생 뭐 무난한 사주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방시혁이라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72년생 8월 9일 태어났어요. 저는 양력으로 봤습니다. 양력으로 봤고 서울대학교 미학과 재학 중에 유재하음악경연대에서 동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해서 작곡가 겸 음악 PD로 수많은 히트곡을 제조하기도 했고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음악 그룹으로 만들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7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포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주 치안도 좋아요. 서울 아버지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서울지방노동청장하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거균이라는 아버지인데 장남으로, 방시혁은 장남으로 태어난 것도 있습니다. 여동생도 이대에서 작곡 전공해가지고 보석 지금 디자이너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7년에 JYP 박진영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뭐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고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뭐 이런 곡들도 방시혁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창업자인 방준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친척형이랍니다. 친척형인데 넷마블은 2018년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2014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2대 주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한테도 약 한 60억 가까이 지금 추정되는 주식을 나눠줬다고 하죠. 개인별로 한 6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주식을 나눠준 걸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상장을 할 텐데 또 엄청난 지금 돈이 몰릴 것이다. 뭐 카카오 게임즈를 더 능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맨손 창업을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키워낸 방시혁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에 대한 궁금증, 이것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구성은 임자의 무신의 임신까지는 이게, 뭐, 양력으로 제가 봤고요. 방시혁의 그 예술적 재능이라든가 예술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은 제가 경술씨가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경술씨로 판단을 했습니다. 신은 제가 추정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방시혁의 시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경술씨로 추정을 해서 일단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구성은 임자년 무신월 임신일 경술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중 경검. 즉 말하자면은 봉기가 그대로 투관돼 올라가지고 이 사주는 현인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지가 자, 신자 이제 수국을 형성하는데요. 월지는 변함이 없어요. 월지 자체를 월지는 신운이라는 월지 자체는 아무리 삼합을 해도 월지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삼합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월지 자체의 기본적인 기운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금은 합을 잘 하지 않고 이 일지 신금과 자수는 합을 한다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는 월, 월의 월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요.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편인격이 사주 구성에서 이 사주가 성격된 사주, 즉 말하자면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고 상품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어디서 나누느냐 하면 격이 성격됐느냐 박격됐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성격되는 편인격의 성격 요인에 대해서 8가지를 지금 좌측에 써놨는데 이 중에 한 개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 비견급제를 용신하고 두 번째는 정간을 용신할 수도 있고 세 번째 편간을 용신할 수도 있는데 편간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식상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성격돼요. 자, 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일간하고 인성 둘 다 강하면 합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신을 용신할 수도 있고 상관을 용신할 수도 있고 또 재성을 용신할 수도 있는데 이 재성은 절대적으로 약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강하면 안 된다. 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신 상관하고 재성이 둘 다 나타나면 둘 중 하나를 정리를 해야지 둘 다 정리가 안 되면 파격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다음에 이 인성이 합을 하고 남은 게 길신이 남으면 그것도 성격이 들어간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성격된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원곡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첫째는 비견급제가 하나 더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비견이잖아요. 비견 이게 또 우리가 이게 용신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편간이 나타났는데, 이 편간도 이것도 용신이다. 자, 비견하고 편간이 둘 다 나타나면 용신이 뭐가 되느냐면, 이 무토가 임수를 눌러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를 우선 용신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냐, 이 사주는 식상이 있으면 되는데 식상이 없잖아요. 식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식상이 없는 이 밑에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바뀌기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신금은 수로 보면 됩니다. 이 신금은 그냥 금으로 보면 되고 월지 신금은 금이요 일지 신금은 수로 화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간이 훨씬 강해요. 하나 둘 셋 넷 그에 비해서 인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약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나가면 파격이라는 이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3번 항목으로서 이 사주는 성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이 이루어졌다. 대단히 신강한 사주입니다. 업부에서는 이 정도 신강을 하면 아주 극신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신강한 사주인데 업부에서 신강하다고 사주가 신강하다고 판정이 되면 운에서는 그 신강함을 약하게 만드는 신강함을 누르는 그런 쪽의 운들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격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격국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주도 역시 격국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운들은 다 나쁜 운이에요. 경술, 신의, 임자, 개축 이런 운들은 다 몽성한 운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 20살부터 50, 60살 전까지 20살부터 약 40년을 그냥 안 좋은 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부로 사주를 보면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실수를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철저하게 격국 위주로 판단을 해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격국의 정확도는 제가 확신컨대 한 95% 이상 된다. 억부의 정확도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운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운의 흐름을 보자면, 자, 기후대운에는 이게 정관이 들어왔는데, 정관, 정관으로 정관, 기지로 이거 인승입니다. 자, 기후대운에는 정관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때 정관과 편관이 간상혼잡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주 원국에서 편관을 이미 그 사주에 쓰고 있을 때는 정관운은 편관을 좀 강하게 만들어준 운에 불과하지 이걸 간사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은 좋은 운입니다. 왜? 편관이 너무 약해. 편관이 술토에도 물론 통원하고 신금에도 통원하지만 신금에 통원할 이 무토는 가장 약하게 통원합니다. 신금에 통원하는 무토는 가장 약하게 통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관이 좀 강해졌다. 즉 용신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경술, 신에 대운 이런 운들은 결국은 인성이 좀 약한 편이니 인성이 강해졌다. 인성이 강해졌으니까 약한 인성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임자계축은 또 일간이 강해졌다. 편관을 쓰고 있을 때는 임자계축은 더더욱 일간이 강해지더라도 여기 해당돼요. 여기. 예. 이 둘 다 강하면 바뀌긴데 여기는 둘 다 강하지 않고 한쪽으로 더 편중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경술 신의 대원이 와도 이 인성의 힘이 일간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전부 이 경우도 전부 좋은 운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49살인데 지금 이 시기 개축대운은 아주 좋은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주가 냉할 것 같지만 신월이라 가을 초가을입니다. 어쩌면 이 신월은 더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사주를 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축대운에 와 있어요. 개축대운에 와 있고 금년이 자 금년이 경자년이잖아요. 자 일간이 이렇게 강한 운에 와 있는데 인성이 한번 좀 더 격을 도는 그래서 사주에서는 격을 도는 운은 좋은 운이다. 이 말은 길격에 해당합니다. 길격. 자, 편에는 길격도 될 수 있고 흉격도 될 수 있는데 편인이 조금 힘이 약할 때는 길격으로 분류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 사주는 편인이 약한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경자년은 아주 좋은 운에 들어간다. 그래서 금년에 아주 재물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에 들어갑니다. 자, 이 사주는 무제 사주예요. 무제. 재물이 재가 없어요. 술중 정화가 있는데 이거 지장간 안에 접합해 있는 재물을 재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사주의 재성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재물을 판단하면 안 된다. 격국의 성패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편인격에서는 재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사주예요. 없으면 없을수록 재성이 없어져줬어. 아예 재성이 없어져준 사주에 들어가. 그래서 이런 사주가 훨씬 더 사주가 좋고 훨씬 더 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훨씬 더 부자다. 자, 그럼 이 사주에서 그런 예술적 재능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이 편인에서 등장합니다. 자, 편인의 특성은 대단히 머리 좋고 샤프하고 순발력이 빠르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 상황 판단이 정말 빨리 판단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납니다. 음악, 미술, 또 뭐, 저는 요즘 요리도 예술에 넣어서 판단합니다만은, 뭐, 요리, 그 다음에 뭐, 또,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것은 또 남을 가르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일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탄소년단처럼 이런 애들을 길러내는 것도 결국은 예술적 재능 플러스 그 길러내는 그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게 믹싱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도 뛰어나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도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지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의 편관을 쓰는 사주입니다. 자, 50까지는 거침없이 왔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식상운입니다. 식상운. 자, 식상운이 오면 이 운은 나쁘냐? 좋다 이겁니다. 여기 식신상관이 용신하는데 여기 이미 편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편관을 쓰고 있을 때 식상운은 식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성격이라고 해서 이 식상운들도 무조건 성격되는 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방시혁 빅히터 이 대표는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 거침없는 운을 그냥 한 번도 꺾임없이 타고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꺾임없이 타고온다. 한 번도 꺾임없이.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무슨 대운이 어떻게 되냐면 병진 대운 넘어갑니다. 80이 넘어갑니다. 재성이 오죠. 자, 재성이 오면은 그때는 재성은 이제 이 경금을 날리기 때문에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 경금을 날릴 정도의 병화가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대됩니다. 개축 대운도 기대되고 갑인 대운도 기대되고 뭐 을묘 대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개축 대운에 지금 아직 오지 않았네. 개축 대운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이 대운도 아주 좋은 운이거든요. 그래서 뭐 활동을 한다면 지금 SM 같은 경우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와 상관없이 운로의 흐름이 아주 좋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가지 않을까 이런 아주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을 배출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방시혁 대표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